지금은 익숙한 글로벌 시대, 세계 속의 한국 국경 없는 경제 등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35년의 긴 시간 동안 암흑기에 있다가 빛을 찾은 그날 1945년 8월 15일 광복 무렵 세계와 우리나라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었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1945년 광복, 그 전후의 세계는 어떻게 역동하였고, 우리나라와는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66년 프랑스가 천주교도를 박해하는 흥선대원군을 응징하기 위해 강화도를 거쳐 한강을 통해 지금의 서울 염창동 부근까지 침입한 병인양료. 양류. 병인양료가 있었던 그해 불합리한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을 따라 들어온 미국의 상선을 평양 군민들이 불태워버리고 그 선원들을 처형시킨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발생 후 1871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책임 추궁을 명분으로 통상교섭을 하려던 미국 함대가 강화도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심리학며, 1875년 일본 군함 운요호가 통상조약을 맺기 위해 식수를 구한다는 고실로 무단으로 강화도 부근에 들어와 조선군과 충돌한 운요호 사건을 일으킨 후, 훗날 1910년 우리에겐 경술국체, 그들에겐 한일합병의 초석이었던 불평등 통상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은 1876년,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우리나라 아산만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를 비롯한 우리나라 우리들의 땅 한반도를 전쟁터 삼아 조선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저들끼리 다퉜던 청일 전쟁. 1895년 청일 전쟁 승리 후 그들의 눈에는 가시 같았던 우리나라 황후를 우리나라 궁궐의 버젓이 쳐들어와 시해하고 불태웠던 을미사변.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또다시 우리들의 땅 한반도를 전쟁터 삼아 조선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저들끼리 다던 러일 전쟁, 1905년 일본의 러일 전쟁 승리 후이자 을산늑약 직전 저들끼리 필리핀, 조선을 강탈하는 것에 무기나기로 한 가스라테프트밀약 등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 나라를 빼앗긴 그날,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미 그 이전과 이후에 우리는 그들과 원하던 원치 않던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 때부터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듯 세계 곳곳을 침탈했던 그들도 이제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라 불리는 그들끼리의 결투도 있었습니다. 1918년 1월 18일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미국 기회에서 제시한 민족자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14개조 평화원칙은 세계 1차 대전 종전 이후 1919년 개최된 파리강화회의에서 세계 각국 질서를 개편하는 베르사유조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나라 3일 독립만세운동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여 명이 참여한 3일 독립만세운동은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큰 영향을 끼쳤고 1931년 만주사변으로 일본에게 만주를 빼앗기고 1932년 제1차 상해 사변으로 핵심부인 상해까지 일본에 침략당했던 중국도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중국 상해 홍커우 공원 의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저력에 감탄하고 인정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했고 이후 함께 한일독립운동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침략을 멈추지 않던 일본은 마침내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국민당과 공산당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던 중국도 제1차 국공내전을 멈추고 1937년부터 일본의 침략에 맞서 함께 대항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중국 국민당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성금 등으로 마침내 1940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1941년부터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 전장 곳곳에서 의미있는 활약을 했습니다. 또한 이 무렵 1939년부터는 전세계가 다시 한번 전쟁의 광풍에 휩싸이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으며, 유럽전선은 미국과 소련의 활약으로 1945년 4월 무솔리니 처형과 히틀러의 자살 5월에는 독일제국의 멸망으로 정리되고 있었으며,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발발된 태평양 전쟁으로 불리는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지역도, 1945년 7월 미국과 소련, 영국, 중국 4개국 정상이 모여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에게 항복권고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처리 문제에 대해 의견표명을 했고,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최종반격을 거듭하자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각각 원폭을 투하했으며, 1945년 8월 9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며 만주 지역을 공습하여 결국 일본도 1945년 8월 15일 항복선언을 했고,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끼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국과 추측국으로 나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분류될까요? 우리들은 그동안 광복군으로 제2차 세계대전 추측국인 일본에 대항하여 목숨 바쳐가며 열심히 싸운 역사를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으나 과연 이들의 눈에도 그렇게 비춰졌을까요? 혹시나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 증명된 우리들을 그들의 적군인 일본군의 일부로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 또는 추축국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이들은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본인들의 이후 대결구도의 도구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 패권을 양분하는 빅트로 떠오른 미국과 소련은 또 다른 영역에서의 결투를 준비하며 우리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광복 이후 한반도를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 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소련이, 남은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이 각각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일본이 물러나간 한반도를 통치하는 미군정의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날 조선총독부와 협상을 마친 여운형이 조직한 건국준비위원회도 미군정이 들어서자 뜻을 펼치지 못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적통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공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여 광복하고 세달 후인 1945년 11월 3일이 되어서야 개인신분으로 조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조국의 독립을 외친 우리들에게 미군과 소련군은 어쩌면 잠시 우리 집에 머물다갈 손님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1946년부터 그들의 대리전은 중국 대륙 내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국민당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당 간의 전쟁인 국공내전은 결국 1950년 5월 1일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의 비극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은 의미 없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저 외세에만 좌지우지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님을 우리들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길 무렵과 광복될 무렵 그리고 우리가 둘로 분단될 무렵에 너무나도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외세와 더욱더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분열되었던 우리들의 역사를 바로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큰넥팅 문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과거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 속에서 과거의 역사와 지금 우리들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